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람보르기니를 타고 새롭게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오픈한 지한달 지난 따끈따끈한 신상 스시야 스시 츠바사입니다. 가격은 런치 35,000원, 디너 9만 원. 꽤나 차이가 있으며 오마카세 스시를 처음 입문하시기에는 접근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픈한 지한달된 스시츠바사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 꾸며놓은 느낌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껏 방문한 곳들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 같은데 최대한 그 가격을 반영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기 전에 저렇게 준비된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시고 서버분이 따로 안 계시니까 물은 직접 따라 드시는 시스템입니다. 시작 전에 이렇게 플레이트도 자세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드시러 가보시죠. 첫 메뉴는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참돔 육수를 우려낸 계란찜에 까망베르 치즈를 곁들인 계란찜. 온도감 좋고 제가 올해 국내에서 먹은 계란찜 중에 손꼽힐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스타트 아주 훌륭합니다. 비주얼만 봐도 너무 훌륭하죠? 런치라서 치마미는 이렇게 두 종류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삼치가 나왔습니다. 볏짚을 요즘 구하기 힘들다던데 볏짚의 훈연한 스타일은 아니고 폰지 소스의 껍질을 살짝 불질해서 나왔습니다. 훈연한 게 아니라 햇맛도 안 나고 비린내도 없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저는 삼치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옆에 계시는 다른 손님을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니기리로 넘어갑니다. 오늘 스시는 헤드 셰프인 이영규 셰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첫 스시는 정갱이가 나왔습니다. 정갱이를 입에 넣는 순간 살짝 끝맛이 비립니다. 샤리는 수분이 많고 좀덜 익은 느낌이라 스시를 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풀어져서 첫 영상을 찍을 때부터 샤리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리비 관자가 나왔습니다. 런치 가격대를 생각하면 너무 훌륭하고 맛있습니다. 물레 없이 짭조름한 샤리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광어가 나왔습니다. 샤리 자체가 간이 세서 흰살 생선이랑 잘안 어울린다고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광어는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흰살 생선을 먹으니까 샤리의 간이 더 세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간장에 절인 낙가미가 나왔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이건 스페인산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나? 느낄 정도로 산미 훌륭한 낙가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격대를 감안한 홍새우. 보통 미들급이나 하이엔드급에서 만날 수 없는 네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간장에 살짝 절인 다음에 불질한 홍새우. 달달하면서 불맛 나는 홍새우. 나쁘지 않았습니다. 광어 지느러미 엥거와가 나왔습니다. 앞에 나온 특색 없는 광어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맛있었습니다. 기름기 넘치고 씹을수록 오독오독한 식감이 괜찮았던 엥거와. 아쉬운 점은 샤리가 무너질까봐 잡을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삼치는 훈연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샤리의 염도가 더욱더 잘 느껴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짜다고 느껴졌는데 다른 손님들을 보니까 그래도 맛있게 잘 드시네요. 다행입니다. 이날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고소한 청어 역시 끝맛이 비렸습니다. 며칠 전에 분당 스시에서 청어를 먹어서 그런지 그 차이는 더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등 푸른 생선 조금 당황스럽네요. 지금도 샤리가 또 무너집니다. 스시야 가면 매번 먹고 싶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탱글탱글한 식감의 마늘에 곁들인 제빵어가 나왔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생선 중 하나인데 이 제빵어는 기름기도 훌륭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15일 숙성한 고등어. 15일 숙성했다는 말에 엄청 긴장했는데 이날 먹은 등푸른 생선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쿰쿰한 멸치향을 머금고 있지만 앞에서 나온 끝맛이 비린 느낌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마늘을 저렇게 올려주시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달한 소스를 곁들인 붕장어가 나옵니다. 붕장어가 엄청 부드러워서 뼈도 없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우니까 마지막 붕장어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기 뜨거워서 아직도 김나는 거 보이시죠? 깊은 맛을 내는 장국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니기리 사이즈가 커서 이 정도 먹으니까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저녁은 밥꼬지, 점심은 표고버섯 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김의 질감이 조금 아쉽지만 향 좋고 달달한 표고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표고로 막기는 말아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표고마리를 마지막으로 이날 준비된 스시는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카스테라 같은 격구.
살짝 유자 맛이 느껴져서 여쭤보니까 유자 껍질을 갈아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와, 배가 엄청 부릅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35,000원의 가격을 생각하면 셰프님의 말씀대로 코스트가 60%에 육박할 만큼 구성이 훌륭합니다.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 됐지만 주말 이브 타임에 가도 만석이었습니다. 셰프님이 제 영상을 구독한다고 들었는데 이날 등푸른 생선이 약간 비렸던 점, 샤리가 잘 무너지는 점과 염도가 높은 점은 앞으로 셰프님이 주관 음식 컨셉에 맞춰 잘 보완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날 여기 계시는 모든 손님들이 다들 만족하는 모습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스시를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괜찮은 대안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